홍디바입니다. 저는 세택에서 열리는 카페쇼, 그러니까 카페 뭐 디저트쇼 거기를 왔어요. 제가 카페에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대충 눈으로 좀 봐줘야 또 뭐 그냥 참고사항이죠 뭐. 어휴, 코로나인데도 뭐 앞에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러면서 하네요. 내년에는 이곳에 행사할 때 우리 스파이러훈을 조금 전시를 해볼까 했는데, 야 이거 도뜨기 시장 같아가지고 음악이나 이거 제대로 듣겠어요? 야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 사람 많죠? 지금 제가 브로셔들을 보고서 좀 괜찮은 곳들은 제가 챙겨가고 있습니다. 나중에 우리 업주님들 카페 창업하실 때 저한테 좀 뭐 문의를 구하시거나 요청하시면 제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요. 치즈도 맛있는 집이 있고 뭐 디저트 가구 여러 군데 있어요. 야, 커피 머신 기계는 뭐 봐도 모르겠어요. 종류가 엄청나네요. 비싸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독특한 것도 많습니다. 휘핑크림 만드는 기계인가 봐요. 영상으로 어플. 재밌는데요? 브로쉬 한 장 가져가야지. 이것도 괜찮네요. 과일, 그러니까 농축액이니까, 아이스티, 뭐, 자몽티, 뭐, 이런 거 할 때. 여기도 한번 맛을 보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여기도 어우 사람 엄청 많네요. 오늘 마지막 날인지. 이제 마카롱, 오우 예. 한번 돌아보고 또 나중에 자세한 거 있으면 찍어볼게요.